자,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세상과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역대상 16장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다윗 그는 정말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소원했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그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모실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법궤는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그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실 수가 있었지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이 오늘의 본문이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놀라운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감사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할 때 그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 네 가지 말씀 아침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의 경험해 보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누구나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다. 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를 날마다 자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다 누구든지 그의 도움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는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신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도와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처음에는 아마 누가 전도를 하겠죠, 그죠?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가 전도합니다. 아,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노력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줘야지. 이런 신앙으로만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큰 전환점은 뭐냐면, 내가 막연하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지 라는 이 생각의 믿음이 어느 순간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대부분은 어떤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체험은, 저는 이제 왜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주장하는 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도와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거든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이 막연하게,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라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저는 처음 제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돈을 많이 구해서 돈을 많이 갖게 되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체험이죠?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멘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체험의 신앙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처음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그들의 믿음이 잘 지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런데 그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 응답을 통하여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응답해 주신다. 저의 버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는 항상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기도의 수준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소극적인 기도에서 나는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기도 수준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받는 적극적인 기도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하나님은 항상 너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지난밤에 잠이 들었지만 이 대전의 곳곳에 있는 우리 119 구조대원들은 지난밤에도 철야를 하면서 사무실을 지켰을 것이고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레지던트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도 지난밤을 지켰을 겁니다. 왜? 언제 응급환자가 찾아올지 모르고 왜 119 구조대대는 밤을 밝히는가?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건 소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니라 먼저 깨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탁하기만 해라. 기도하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도와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잠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께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냥 몰라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이 당장은 공고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도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은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아멘.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대한민국에 속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미국에 속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나라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도는 온 땅에 있도다. 여호와의 도우심은 어디나 임한다. 어디나 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도울 때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때만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도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죠. 저희 교회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세계기도센터 앱을 설치한 것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계기도센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다 각자 교회마다 이런 중보기도부를 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한두 분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상 16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은 영원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10월 또 11월, 12월까지 교회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중보기도 세미나와 또 10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는 우리 창립기념주일 찬양집회가 아주 크게 준비되어 있고요. 또 11월 달에는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또 크게 준비되고 있고 지금 등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준비를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12월에는 뭐 성탄절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행사는 역시 올해도 정말 이제 코로나가 이만큼 완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이미 시간 좋은 강사님들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이런 주일.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가 밤 9시부터 교회에 모여서 다음 주일 하루를 이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주일은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집에 있다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 있다가 예배 드릴 거예요. 내년 1월 1일은 주일날 내가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부도 드리고 2부도 드리고 3부도 드리고 4부도 드리고 다 드릴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모양이네.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월 1일은요. 하루 종일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줄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로 저희에게 오셔서 새벽 1시에 첫 번째 집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셨던 그 간증의 주인공이 저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필요하면 그 책을 좀 구해서 보십시오. 기도는 죽지 않는 책 제목이에요. 기도는 죽지 않는다. 거기 보면 그 저자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큰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끝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큰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큰아들은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오늘 이 저자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 책을 써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제 그 귀한 간증을 오셔서 하실 거예요. 이제 그분도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간증들이 시간 저희들에게 쏟아질 겁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귀한 간증자들을 참 많이 저희들이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다 새해를 교회에서 보내게 해 주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빨리 연말이 와서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24시간을 온전히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누구든지 도와주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도와주시고 영원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